주식 투자로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 원. 그런데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이 기사 제목이 최근 핫한데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7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및 대주주 요건 확대 등이 적용되면서 주식 관련 세금이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세금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 매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가 그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매도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주주가 될 경우에 주식의 양도소득세, 즉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가 대주주냐고요? 특정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보는데요. 그 기준은 특정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의 경우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이때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보유액을 합산해서 대주주인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이 원래는 올해 4월부터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전엔 10억 원어치 주식을 가져야 대주주였는데 이제는 3억 원어치만 있어도 대주주로 분류되고 남들은 안 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엄청났는데요. 결국 정부는 2022년까지 10억 원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3년 1월 1일부터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의 파생 상품에서 실현, 즉 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여기에서 제외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이렇게 금융상품별로 비과세가 되거나 세금이 붙거나 하는 식으로 별도로 운영되던 것이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통합하여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대주주의 기준이 되어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했는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다시 말해서 지분율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주식 매매 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익과 손실은 5년간 이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적절히 원하는 시점으로 나눠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가냐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코스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종합하면 2023년부터 주식 및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런 주식 관련 세금 증가를 앞두고 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걸까요? 일단 ISA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해서 2016년 처음 등장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데요. 말이 참 어렵죠? 이 계좌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원래 계좌들은 통장을 만드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주로 예적금, 펀드 등이 가능하고 증권사에서 만드는 계좌는 주로 주식 투자 등의 위험 투자가 가능한 시기였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다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고 예적금은 또 은행 가서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ISA는 종합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의 계좌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능 통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ISA의 장점은 정말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이고 펀드, 주식, ELS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연금으로도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활용하기 좋은 점은 가입 기간이 짧다는 것인데요. IS와 비교가 많이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만들고 나서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수익도 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월 납입 의무는 없고 연간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올해 불입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3년이면 예적금 기간이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목돈이 묶여도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IRP는 한 번 넣으면 돈을 못 빼지만 ISA는 수익을 제외한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겼을 때 돈을 찾아 쓸 수가 있죠. 이런 ISA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신탁형, 2. 일임형, 3.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신탁형은 내 입맛대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계좌 속 자금을 운영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것 모두 개인이 할 수 있죠. 반대로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 전문가가 미리 세팅해놓은 투자 포트폴리오만 고르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방식이에요. 투자 상품 선택과 리밸런싱 모두 은행이나 증권사가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중개형이 올해부터 출시된 상품이자 대단한 비과세 혜택의 주인공인데요. 신탁형처럼 개인이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요청하는 건 같지만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올해 3월부터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죠. 바로 이 중개형 ISA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 면제 혜택에 있었던 여러 조건을 과감히 뗀 것입니다. 원래 IS 계좌에서 운영한 수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데요. 이 말은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내야 됐던 15.4%의 이자소득세를 2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되게 해주고 이를 넘어가는 금액도 9.9%만 내게끔 봐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200만 원이니 초과 금액이니 9.9%니 하는 조건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제도 기산으로 IS를 유치하는 증권사와 IS 편입상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수익률 경쟁을 이루면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ISA가 기본 3년 이상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 문화를 장착시키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중개형 ISA 계좌의 활성화인 듯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신탁형 ISA의 경우 예적금 투자 비중이 84.5%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는 주식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9.6%에 달하지만 전체적으로 ISA 잔액 중 예적금 비중이 5월 말 기준으로 66.1%로 주식보다 무려 13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예적금으로 치우친 현상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IS를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 또 확인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ISA는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의 금융기관에 3개 유형 중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형과 서민형 IS 간의 변경이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 상품의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증권사를 통틀어서 하나만 만들 수 있다니 좀 더 주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향후에 별도 절차를 거쳐서 증권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또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며 과세 특례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ISA만큼 비과세 혜택을 잘 챙겨주는 상품도 드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활용 가능한 ISA 통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증권사 이벤트와 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ISA 통장을 준비하는 자세가 현명할 것입니다.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에 가면 여러 가지 증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ISA 활용 팁은 추후 모은 돈을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연금 상품의 납입 금액의 세액 공제와 별개로 중복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ISA는 여러 측면에서 유연한 상품이라서
젊은 직장인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의 핵심 중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죠. 같은 이익을 냈는데 계좌만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낸다면 그것보다 심적으로 크게 느껴질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챙겨서 현명한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